사실 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처음에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죽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는 것이 당연한 답이겠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본능이 있고,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나 자신을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는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정말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 뇌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차차 밝혀내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실제로 효능이 없는 그냥 설탕약인데 사람들한테 이거 약이야, 아픈데 먹어봐 라고 주면 실제로 효능이 있거든요. 누가 나를 믿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사회적 뇌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정말로 나를 믿어주는 것,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다는 것이 실제로 힘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런 말을 가까운 사람에게 많이 해드리라고, 존재의 이유가 되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